아,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동님. 아유, 아유, 머리하고 계세요? 예. 네. 아유, 안녕하세요. 여기 사장님 어디 갔어요? 입 좀 나와보셔 봐. 아유, 내가 좀 나오라고. 아니, 아니, 괜찮아요. 아니, 사장님은 괜찮아요. 사장님, 사장님 뵈러 온 거 아니에요? 어머나, 여기 저 코미디, 코미디. 아이고, 반가워요. 아유, 안녕하세요. 텔레비전만 맨날 보지. 그래, 말이야, 텔레비전, 저래야 텔레비전.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인기가 그냥 폭탄이 돼. 폭탄이야, 폭탄. 아, 진짜요? 아니, 근데 여기 원장님이세요? 네. 아, 야, 여기저기 원장, 그럼 잠깐 얘기 좀 나눠도 됩니까? 여기 잠깐 원장님. 아니, 앉으세요,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같이. 아, 같이 오세요. 네. 아니, 같이 앉으세요. 같이 오세요. 아니라며? 계속. 같이 오세요, 같이. 우리 그럼 텔레비에 나오는 거야? 예, 예, 안 나와. 나오면 안 돼요. 아, 죄송합니다. 갑작스럽게 와가지고. 아유, 아니, 이게 좋은 거지. 뭘 갑작스럽게 오는 게. 여기가 이 동네 경매장이라니까. 아, 여기. 그러니까 여기는? 동네에 이런 데가 있으면 너무 좋아요. 그 갑자기 지나가다 이렇게 좀 들렸지만 지금 그 여기서 저 미용실 하신 지가 어느 정도 되신 거예요? 여기서 16년, 인공아파트 앞에서 40년 됐어요. 아, 40년, 16년에서 56년 하신 거예요? 아니죠. 나이가 64인데 18살서부터 해갖고 지금까지요. 전화 오셨는데요? 네. 이거 갖고 가? 예, 예, 갖고 가죠. 어떻게 된 거예요? 여보시오? 네? 어, 아니 안 바빠. 엄마 교회 가셨지. 이 엄마 12시 넘어야 와. 알았슈. 에, 놀러 와. 아, 네. 아니요, 이게 좀 처음 와 봤어요. 대전 아줌마 딸. 누구요? 대전 아줌마 딸. 대전 아줌마. 아, 대전 아줌마님 딸. 아이고, 뭐 깔고 의자 거기 잔뜩 있어. 그 안에 가봐, 의자 잔뜩 있어. 예, 예. 잔뜩 있어. 잔뜩 갖다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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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다 앉아. 아유, 우리 잘생기다. 의자 거기 뒤에 가면 잔뜩 있다니까. 잘생겼어. 예, 거기 갖다 앉아. 아니, 저기 성함을 안 여쭤봤네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나 성함은 일러주기 싫네. 아니, 그래도 저 성함을 저희가 또 이제 방송... 김종순. 예? 김종순. 아, 우리 그 김종순님. 예. 아, 그냥 샤넬 미용실이라고 그래요. 샤넬 미용실. 아, 왜냐면 제가 브랜드여서 그게. 예. 여기 샤넬 미용실이라고 하는 게 더 나아. 아, 그래요? 어, 전체적으로 그 여기를 정리를 그렇죠? 잘해주시네요. 네네네. 예, 우리 또. 아, 저는 이름이 컴프레스에 있어가지고 창피해서 못해. 아, 왜요? 아, 이름이 너무 부자라. 김민영. 아, 김민여 여사님이세요? 네. 어, 아니, 아, 성함 되게 좋으신데? 아니, 너무 좋아서 그래요. 아, 너무 예쁜데요? 예, 네, 김민여 여사님. 아니, 그, 저기, 사장님께서는 지금 제일 자신 있는, 내가 이것만큼은 정말 뭐, 대한민국 최고다 할 만한 건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파마. 파마. 지금 여기 하시는 것도 파마예요? 이건 어떤 파마예요? 그냥 곱슬곱슬 하는 거. 곱슬곱슬. 보통 파마. 어. 머리 저 가발 썼어? 머리 저 가발 썼어? 가발 쓴 것 같으니? 제가 전체적인 인터뷰를 위해서 때로는 여사님 얘기를 못 들은 척 해야겠다 했는데 지금 계속 안 들릴 수가 없게끔 얘기를 하시니까 또 귀에 꼭 꽂히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아, 그럼 동네가 이 근처세요? 우리 여기, 나 여기 저기 뭐야 저 삼각파트에 사는데 네. 거기는 왜 촬영터가 돼버렸어 왜? 맨날 거기서 촬영하고 그래. 아, 요즘은 왜냐면 이런 그 주택가라든가 이런 게 점점 이제 아파트 때문에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촬영을 하려면 그런 데가 되게 이제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촬영들 좀 많이 오시죠. 거기 아마 그래서 내가 네. 생각하기에는 아마 주차하기가 좋아서 글로 아마 하나 보다. 근데 답을 알고 계신데 왜 저거.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한 거야. 어떠세요? 여기 이제 오시니까 이 동네가 좀. 여기 너무 좋지. 여기 동이면 조용하고. 인심 좋고. 그 인심 좋고. 점잖고. 아니 근데 이게 좀 겨울 되면 사실 어르신들이 조금 약간 좀 힘드시겠어요. 네, 그렇죠. 예, 네, 아무래도 미끄러워. 길이 미끄러우니까. 미끄러워 좋아. 응? 머리 하려면 미끄러워서 좋아요. 그 얘기는 넘어져서 좋아요. 아니... 넘어지시면 안 되죠. 아, 괜찮아 그래. 아 근데 아, 왜요?
아, 상당히 저 이야기꾼이시거든요. 아, 예, 예. 동네마다 이야기꾼들이 네, 계시거든요. 네, 네, 네. 전설의 이야기꾼들이 계시죠. 예. 아, 근데 좀 사장님이 무릎을 툭툭 치시는 게 좀 네. 자지 않아? 아니, 좋아서. 아. 나 좋아해, 우리 사랑을. 아,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서로? 아니, 그냥 여러 말 할 거 없어, 그냥. 아, 그래도 뭐 좀 좋으세요? 아니, 그냥 저기 말해요, 그냥. 말해요? 재석씨가 말하라고. 재밌어 죽었다네.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막 웃고 그러시면은 그냥 다들 잘생겼으니까. 폭탄이다! 폭탄이야! 아니 진짜 폭탄이다! 잘하고. 아유, 감동해. 지금 어른이 얘기하시는데. 텔레비에서는 텔레비에서는 이렇게 날치우지 않은데 어떻게 몸매가 이쁘지? 애기들은 미쳐? 아 지금 이제 하나 지금 초등학교 다니고 있고요. 10월에 둘째가 이제 태어나요. 아니 그때 결혼한 데는 절 들었거든. 네. 결혼은 이제 10년 됐어요. 아이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드라마 같아요. 지금 드라마의 현장 속에 그 드라마에 나오는 진짜 너무 저희가 한번 그러면 퀴즈를 한번 네. 네. 유키즈? 응? 유키? 유키즈? 유키즈? 그게 무슨 말이야? 아 이게 이제 퀴즈를 하시겠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유, 아. 당신, 퀴즈, 유키즈? 안 합니다. 됐어! 네. 아 근데 이게 퀴즈 다섯 문제 푸시면 100만 원이에요. 나도. 다시 한번 그럼 확실하게 한번 얘기해주세요. 네. You kiss? No! No. 수고했습니다. 아니 저기 네, 또 뵙겠습니다. 예. 우리 저 어린이 두 분 한번 잠깐 얘기 좀 한번 나눠 나누실래요? 우리 친구 잠깐만 얘기해 볼까요? 우리 아까 떡. 우리 잠깐만 이름이 어떻게 돼요? 김재훈이요. 아 재훈 군 그리고요? 류현승. 아 현승 군. 학교에서 오늘 뭐 좀 생활은 좀 재밌었어요? 아니면 어땠어요? 그냥 그랬어요. 아 왜요? 네? 왜요? 원래 그래서. 아니 이제 아니 왜냐면 아, 학교 생활이 그냥 그래요? 네. 아 어때요? 우리 저 친구 동생은 지금 학교 생활이 그냥 그렇다고 그러는데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이잖아요. 학년이 올라가면 조금 나아지나요? 아니면 계속 그래요? 계속 그래요. 아 계속. 정군이 제일 좋아하는 요일은 어떤 요일을 제일 좋아해요? 금요일. 아 역시 금요일을 제일. 금요일이 좋은 이유는요? 쉬는 날이 코앞에. 아 쉬는 날이 코앞에 있어서. 아 우리 그 직장 다니는 어른들하고 똑같으시네. 우리 좀 제일 좋아하는 요일이 언제예요? 금요일. 아 왜요? 쉬는 날이 바로 앞이라서. 엄마 아빠가 좀 공부하라는 얘기도 가끔 안 해요? 가끔이요. 예. 해요. 근데 그럴 때는요? 그럴 때요? 예. 안 해요. 아 그럴 때요? 안 해요. 그럴 때도 안 한대요. 우리 재환군은 뭘 하고 싶어요? 뭐가 왔다고요? 오징어인 것 같아요. 아 오징어. 오징어 좋아해요? 오징어 한 마리 사줄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장난해요? 저기 세훈 씨. 아니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해요? 아니 실수하기보다 우리 동생 우리 꼬마 친구들에서. 아니 갑자기 지금 오징어 먹고 싶다 하는데 좀 오징어를 얘기해가지고. 어? 여기 또 친구예요? 네. 아니 저거 아는 누나예요. 아 아는 누나예요? 저기 누나. 여기 아는 동생이에요? 네. 잠깐 얘기 좀 나눠도 돼요? 아 학원 가요? 몇 시까지 가요? 아 그럼 시간 한 10분만 돼요? 아 그럼 잠깐만 여기 잠깐만 현승아 여기 좀 와 왼쪽으로 병원 간 거 아니었나? 네,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강선민. 아 선민양 친구들하고 좀 얘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저 손을 흔들길래 현승도 아는 누나예요? 네. 어떤 누나예요? 그냥 그런 누나. 뭐가 다 이렇게 뭐 이렇게 다 그냥 그래요? 아 근데 지금 어머님이세요? 아 누구 현승이 어머님이세요? 아 예 예. 아 우리 저기 선민양 지금 어디 가시고 계셨어요? 공부방 가고 있었는데. 아, 오늘 어떤 과목 공부하러 가요? 지금 솔직히 얘기해 어디 가고 있었어요? 어디 가고 있었던 거예요? 공부방이요. 아 공부방. 오늘 어떤 공부하러? 수학 공부. 아니 그 다음 주가 추석인 거 알고 있어요? 네. 추석엔 혹시 뭐예요? 놀아요. 아 뭐하고 놀아요? 띵가 띵가 하고 놀아요. 추석 좋아해요? 아니요.
왜 안 좋아해요? 듣기도 싫고 놀기도 싫어요. 아니 뭐 하나 우리가 뭐 일 물어보면 다 싫대요. 좋아하는 연예인 있어요? 없어요. 자 꿈은 있습니까? 없어요. 내일 계획 있어요? 없어요. 저희가 어? 아는 우리 친구예요? 아니에요. 아 언니랑 언니가 알아요? 모르는데. 네. 어 태권도 갔다 오나 봐요. 어, 거물띠예요. 나도 태권도 하는데. 잠깐 우리 얘기 좀 나눌 수 있어요? 쫄띠. 아 일로 잠깐 얘. 쫄띠. 아 어떻게 또 이렇게 오늘 다양한 이러다가 그분 앞에 잠깐만. 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서예진. 예진 양. 자 우리 여기 아 여기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이게 지금 로드쇼의 큰 매력이에요. 아 지금 뭐 하고 가는 길이셨어요? 태권도요. 갔다가 지금 집으로 가시는 길이세요? 네. 아니 혹시 조금만 한번 예진 양 조금만 부탁드려도 돼요? 뭐 품새라든가 뭐 고려도 뭐 좋고 뭐 금강도 예. 좋고 뭐. 어, 가방 벗고 해. 야! 야! 저 엽차기 엽차기. 어 잘하신다. 엽차기도 한번. 예. 아! 아! 야 근데 진짜 와. 아니 진짜 잘한다. 현승이도 발차기 잘한대요. 예. 발차기 한번. 발차기? 어 현승이도 발차기. 아 현승이 아 야. 현승이가 자발적으로 하겠다는 거 처음이에요. 아! 앞차기. 자, 이번 선생님 거. 여기 또 주세요. 재현 군도 하나. 진짜. 아니 이거 오늘 이거 선물 잘 갖고 온 것 같아요. 다 같이 쓰자. 어. 야 주인을 제대로 만났네. 아 주인을 제대로 만났어. 야 잘 돈다. 야 좋다 좋아. 은재군을 보고 되게 좀 친근한 게 하나 있었어요. 아, 뭐죠? 저도 학교 다닐 때 많이 이런 거 했었거든요. 네네. 여기 팔에다가 아, 그렇죠, 그렇죠. 각 그 유명 상품들. 브랜드들. 아, 보니까 친구가 되어진 것 같은데. 네. 아. 아까 그 수업이 한 3시 반, 10분쯤 끝났다고. 학원 갔다가. 오. 아, 그 보통 그 스케줄이 어떻게 돼요? 이제 수업 끝나면. 수업 끝나고 영어학원 갔다가 네. 집에 가는데 오늘은 보충 수업 때문에. 사실 그 중학교 1학년이면 이제 그 작년까지는 초등학생이셨던 거 아니에요? 네. 초등학생하고 이제 중학생 되니까 뭔가 좀 달라진 게 좀 가장 큰 게 뭔가요? 학교 가는 시간이 좀 빨라진 거. 그리고 학교 끝나기 전에 종례 시간 생긴 거. 몇 교시가 좀 제일 위기예요? 3교시에는 제일 배고프고 네. 6교시에 제일 졸려요. 아, 정확하게 딱 나오네요. 야, 비슷하네. 네네. 시간이 지나도 그건 변하지 않아요. 아니, 혹시 본인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어요? 저 변호사 되고 싶어요. 오. 변호사가 되고 싶은 이유가 있을까요? 책 같은 데 보면은 변호사가 막 멋지게 변호해서 이기고 하는 게 너무 멋있어요. 사실 그 변호사가 되면 어떻습니까? 좀 이렇게 힘없고 약자의 편에 서고 싶으세요? 아니면 좀 내가 좀 돈을 좀 많이 벌기 위해서 조금 약간 그렇지만 어떠세요? 돈은 많이 벌어야죠. 아니 물론 이제 뭐 힘없는 약자를 굉장히 좀 초현실주의이신 것 같아요. 약자를 위해서 쓰지만 또 돈은 벌어야죠. 아 그렇지만 네. 사실 그렇긴 하죠. 변호사하면 공부 꽤 많이 해야 될 텐데. 반에서 몇 등 정도? 기말고사는 방에서. 2등. 오우야. 박수! 아니 좀 박수 좀 하지 마. 아, 너무 반가웠어. 야, 이거? 야. 어, 나는 솔직히 말해서 이게 나랑 학창시절 비슷해가지고. 달라요, 달라. 네? 어, 난 좀 다릅니다. 야. 아니 진짜 잘하신다. 아니 공부도 열심히 하고. 예. 네. 아니 그 보니까 여자친구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있어요. 그죠? 같은 학년이에요? 같은 반. 아, 같은 반. 약간 공부에 좀 방해가 된다거나 뭐 혹시 이런 생각 때문에 두 분이 그런 거 갖고 얘기해 보신 적은 없어요? 그런 얘기해 본 적은 없는데 저희가 사귄 뒤로 성적이 둘 다 잘 나와서. 아우, 쉬운 거. 야, 이거 쉬운 거 아닌데. 야, 근데 이거 야. 아주 바람직한. 아니, 뭐 이렇게만 네. 되면 뭐 부모님께서 뭐 걱정하실 게 뭐가 있습니까? 자기 일 잘하고 성적도 잘 나오면. 어, 그럼 서로 어떻게 예를 들어서 호감을 가지게 되나요? 만나자고 했거나. 제가 먼저 고백을 했는데 그 뮤지컬에서 사랑 이야기인데 제가 남자 주인공이 되고 여자친구가 여자 주인공이 돼서 제가 고백을 했어요. 근데 받아줘서. 예. 우와, 대박이다. 어 진짜 나보다 낫다. 아니 뮤지컬 대사를 어떻게 좀 고백을 했는지 좀 소개를 그러니까, 해도 돼요? 나 어떻게 생각해? 너 오늘부터 내 거 하자가 뮤지컬 대사였는데 어. 이거를 그냥 하긴 어색하다고. 아, 약간 좀 어색하지. 나 어떻게 생각해? 나 어떻게 생각해? 사귀어보자고 했는데 받아줬어요. 나 어떻게 생각해?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 나 현숙인 줄 알았네. 그러니까 그냥 그래요. 그냥 그랬어요. 이게 계속 떠올라요. 아. 혹시라도 100만 원이 생기면 뭘 하고 싶은 게 좀 있으신지. 아, 일단 엄마한테 드리고 싶어요. 100만 원 전부 다요? 한 80만 원 정도. 80만 원. 아우, 야, 크다. 20만 원은 뭐 하실 거예요? 형들 하고. 형은 몇 학년이에요? 형 중학교 2학년 쌍둥이. 아, 형이 쌍둥이 두 명? 네. 아. 형들을 보면 확실하게 구별은 해요? 네, 구별은 돼요. 아, 구별은 돼요. 아, 그 동생들 구별은 어떡해. 혹시나 해서. 혹시나 해서 예를 들어서 아니, 형이... 쌍둥이 형들이 그런 거 속인 적 있어요? 화장실에서 화장실에서 나왔는데 갑자기 또 뒤에서 또 같이 따라 나온다던가. 아니 형 집에서 무슨 아니 뭐 시트콤을 찍어요. 자기야 진짜 왜 그래 정말. 미안해요. 좋은 모습 보여야 되는데. 아 근데 20만 원을 뭐 내가 남겨서 나한테도 좀 쓰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20만 원 3분의 1에서. 형들 나눠주고. 네. 3분의 1씩. 어, 근데, 네. 오 대단하다. 그러면 뭐 약 한 7만 원 정도씩. 그럼 7만 원 갖고 뭐 하실 건데요? 7만 원 가지고 데이트하거나. 데이트 어디? 뭐 가고 싶으세요? 홍대에 가고 싶어요. 아, 홍대를 가고 싶은 이유는요? 홍대 먹을 거나 할 게 많아서. 뭐 같이 좀 먹고 싶어요? 맛있는 거. 파스타. 파스타. 아, 파스타. 우리 지난주 점심 파스타 먹었어요. 까르보나라. 파스타 저 오일 파스타 줘요? 아니면 크림 파스타? 크림 파스타. 아, 그래서 아직은 오일보다 크림이 좀 더 입맛에 맞을 거예요. 요즘 친구들은 어떤 프로그램을 좀 많이 봐요? 쇼미더머니나 고등래퍼 같은. 아, 역시 또 아무래도 또 친구들 사이에도 지금 랩 잘하는 친구들 되게 많지 않아요? 네, 많아요. 왜냐면 요즘 기본적으로 랩들을 좀 하시더라고요. 어, 그 아침 해 예. 뜨는 해 예스 앤드 마음대로 색칠해 어떤 사... 지금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 삐끄리고 담요 삐끄리고 담 삐끄리고 담요 삐끄리고 담 리듬 타시고 그런 거 탔네. 왜냐면 우리도 좀 랩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 한번 살짝 뭐 네, 한번 좀 한번 자 지금 이걸 걸어주나 마 합니다. 잠수 모니터에 튀긴 침이 마르기도 전에 대기실로 아침 교수님 문시 때문에 긴팔이 꼬리 난 시작 전에 눈을 감았지 난 안심하게 벗기 뻔하니 이게 더 편해 내 새벽은 원래 머리 지나고 하늘이 까매진 후에야 해가 뜨네 내가 철양하듯 고득 그래 내 남자들이 돈 주고 가는 파리에 시간을 사는 중이야 전에 난 이게 궁금해 시계는 둥근데 날카로운 초침이 내 시간들을 아프게 모두 다 바쁘게 뭐를 하든 경쟁하라 배웠으니 우린 우리의 시차로 도망칠 수밖에 우리 전밖에 모두 그래 야 일찍 일어나 성공이 안 끝내 야 이거 잘하네 더 콰이어 말고 더 쿠웨이트가 한번 걸어주세요. 아, 이거는 네. 우리 함께 가요. 아, 네. 야, 잘하네. 멋있네, 와, 멋있어. 아, 좋아, 좋아, 좋아. 아, 멋있다. 아, 좋아, 좋아. 멋있어. 우리 래퍼끼리는, 아, 래퍼끼리는 저도 그렇게 있어요. 아, 혹시 뭐 그냥 스쳐 지나가는 질문인데 네. 뭐 학교에서 조세환 씨 얘기를 좀 합니까? 어, 일로 그냥 지나가면 될 것 같은데. 아, 그럼 그냥 지나갈까요? 네. 그냥 멈춰볼까요? 아니, 아니, 아니. 정찰을, 아니 지나갔어요. 정찰을 할까요? 아니, 그냥 다음 역으로 보낼까요? 네. 그냥 보내. 재밌어. 네. 확실히 네. 잘하네. 디스도 할 줄 알고. 뭐 디스를? 어, 되게 잘하네. 유키? 예스. 아, 자, 여기 하나 골라주시면 돼요. 아, 제가 골라만 되죠. 그렇죠. 지금 조급한 마음에. 지금 100만 원을 빨리 더 가자. 왜냐면 네. 이분이 못 하시면 오늘 네. 아, 근데 똑같은 말을. 오늘 힘들어요. 네. 이분이 못 하시면 오늘 힘듭니다. 그쵸.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드립니다. 고사성어 운칠기삼은요. 모든 일의 성패는 운이 칠할, 기가 삼할을 차지한다는 뜻인데요. 여기서 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1번 기운. 2번 능력. 3번 응원. 조세호 찬스. 조세호 찬스 바로 쓰시네요. 먹을 것 같아요, 느낌이. 1번 기운. 기운. 시간이. 아, 저 같은 건 운이 70%니까 5초 남았습니다. 나머지는 본인이 좀 해야 되는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네. 봐봅시다. 자, 정답은요? 능력. 능력 2번 선택을 하셨고요. 자, 조세호 찬스. 이제 더 이상 찬스를 쓰실 수가 없습니다. 아, 이거 오늘까지 틀리면 저는. 아. 정답은 2번 능력입니다. 파이팅. 어, 나 소리 쫙쫙 맞네. 잘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추석을 나타내는 말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중추절, 2번 가베, 3번 정월 대보름. 1번 중추절, 2번 가베, 3번 정월 대보름. 1번 중추절. 중추절. 네. 왜 중추절이라고 생각하시죠? 중추절, 중국 명절. 자, 정답은요? 3번 정월 대보름입니다. 아. 정월 대보름은 말 그대로 요거는 이제 음력. 예. 요거 이제 정월 1월 15일. 혹시 미래의 나에게 변호사가 꾸민 본인에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 볼까요? 은재야. 변호사가 되었으면 돈을 많이 벌겠지?
그 돈으로 좋은 집 사고 오래오래 살아. 이거 혹시 너무 잘 어울린다. 어때요? 좋아요. 좋죠? 네. 이거 나중에 고등래퍼 이거 쓰고 한번 나와.